근데 이런 대통령이 말이야 터무니없는 사실 내보냐고 하니까 산업 자원부하고 한 손 입이 딱 막혔어. 입이 딱 막혔어. 뭐 물어도 대답도 안 해. 아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세상에. 몇몇 개 탈원전하고 관련된 거다. 몇몇 개. 2017년 10년 전에 발표한 김문재인 정부와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 안정 계획을 보면 올 여름에 최대 피크가 8,700만 원도 있어. 8,700만 원. 탈원전을 갖다 맞추면서 줄어들 났어요. 이 지난 24일날 9천만 원 돌파했어. 9천만 원. 8,700만 원 고사고 이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단친 나는 9,200 몇십만 킬로까지 나오냐. 이렇게 엉틀려 이렇게 엉틀려도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언론이 말이야 터무니없이 저 왜곡한다고 이렇게 뻔뻔스러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불사이에 지금 한국전력이나 6개 발전회사도 가보세요. 한국전력이나 6개 발전회사는 가보세요. 지금 뭘 합니까? 원전 줄이고 첨단 하면 늘리고 LNG 발전 다 늘린다. 전부 운전을 2배, 3배, 5배의 발전 가가가 높은 겁니다. 한국전력하고 국회 발전 전부 적자, 전부 부채. 전격음을 아무리 방법 없어. 그런데도 터무니없는 사실 왜곡이라고 언론은 야단치니 산업부가 입을 닫고 한손이 입을 닫고 근데 언론이 뭘 못합니까 이제. 이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말이야 매일매일 나라님이 우리나라를 어디로 끌고 왔냐 해가지고 불안하게 짜리였어. 어제도 깜짝 놀라고 오늘도 깜짝 놀라고 내일도 깜짝 놀라는 뉴스를 또 보는지 몰라요.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보면은 말씀이죠. 제가 아는 건 북한의 비핵화는 전혀 우리가 기대하는 건 미국 기대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진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김정은 일포고 환영한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만만하고 김정은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내가 일이야 내가 선대하는 거야 이러고 앉았어요. 이러고 앉았어요. 또 동창리에 있는 ICBM 엔진 발사했다는 그 시험장을 철거한다고 외신에 보도가 됐어요. 평양 갔던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이거 철거한다는 반드시 미국 금정단이 참관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평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 만들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금지하고 자기들끼리. 그럼 뭐를 숨겨놨는지 몰라.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나는 굉장히 행복하다. 아 김정은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미국 유엔 55개국 55개국을 지금 보내줬어요. 이번 미국 가져가가지고 11월 중간 선거에 표점 얻을 다 계산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나는 행복하다. 환영한다. 지난 9개월 동안 김정은이 만났더니 미사일 발사 시험 한 번도 안 하고 핵실험도 한 번도 안 했잖아. 얼마나 내가 행복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이 판에 지금 김정은이가 얼마나 기고만장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신만만하면서 북한 석탄에 왔을 때 제보를 받고도 딱 불사했어요. 미국의 외교장관하고 안보실장 보내가지고 대북 제재 예외 좀 찾아오라. 예외 제재 면제 좀 찾아오라. 그런데 하나도 못 올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 지금 뭐 예외하려고 좀 정신이 없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국내 신문을 보면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매일매일 대북 전력 포기하는 행사가 시리즈가 되고 있어요. 오늘은 27일 엊그제는 청와대에서 전군 지휘관을 소집해가지고 충성 서약을 받고 국방계획을 발표했는데 여지가 뭡니까? 병력 대폭 축소하고 병사들 복무기한 단축하고 장성들 숫자 대폭 줄이고 전부 육군을 죽입니다. 육군 11만 명 몇천 명을 죽이고 육군 장성 16명 육군 장성 죽이고 얼마 전에는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판문점 이행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방부가 자진해서 비무장지대 DMZ에 있는 우리의 GP를 GP에 있는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겠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GP에 있는
DMZ 있는 깊이는 내가 알기로는 북한이 우리보다 월등히 많아. 많은 장비들 거야.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우리가 지금 하겠다 이게. 지금 시범으로 철수하는데 시범 철수기에는 전면 철수하겠다는데 그 DMZ에 병력과 장비를 다 철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한 거기다가 뭐 역사 유적을 탐사를 하고 생태계를 조사하겠다고 이렇게 한가하고 늑발인 속에 있어요. 지금도 평화시대입니까?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가 왔을 때 DMZ의 역사 문화도 조사를 하고 자연 생태계도 조사하는 게 누구나 다는 지금이 자기도 하겠다는 거죠. 그럼 북한 실패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매일 문재인 정부가 대북 한국 절차를 계속 밟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GOP 소장 출신이에요. 내가 오성산 앞에서 GOP 거기서 만 2년 동안 GOP 소장을 하고 했는데 북한은 그때나 지금이나 믿을 게 하나 없어요. 언론에 발표하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다 달라요. 근데 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합의를 받는지 모르겠어. 김정은이한테 무슨 약속을 받는지 모르겠어. 또 설령 김정은이가 약속했다 치더라도 약속을 이해하겠냐? 저는 믿을 수 없어. 위원님 옛날 공동경기구역에서 도끼 마련 사건 아실 겁니다. 일본을 상대로 했는데 그건 안정을 부리는 게 북한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판문점 회담 한번 하고 그 한 회담 한번 가지고 김정은이 호랑호랑하고 다 포기해요? 우린 만포를 찍고 있어요. 우린 단계적으로 해야죠, 단계적으로. 꾸준하게 지켜봐야죠. 우리 군축을 하고, DMZ의 GP를 철수하고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북군 통수권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전문가들의 검정하에 차근차근 해야 되고, 상대적입니다. 북한과 상호주의. 왜? 우리 국토의 안전하고 국민의 생명하고도 관련된 거니까. 이 짧은 정권이 마음대로 결정을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불안해. 우리는 야, 이 지도자가 대한민국 나라를 어디로 끌고 왔느냐. 내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역대 대통령이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나라의 국방 안보에 관해서는 확실했는데, 아, 이 대통령께서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디로 가고 있느냐. 불안하기 짝이 없고 불길하기 짝이 없어. 자, 경제 생각을 하자. 경제 때문에 지금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엊그제 한국은행에서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이 0.7%라고 나와. 0.7% 연간 연율을 하면 2.5%가 될 겁니다. 내용을 보면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6.6%,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6.6%, 아니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6.6%, 건설 투자도 마이너스 2.3%, 수출은 겨우 0.8% 늘어났어요. 수출이 뭡니까?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건 지표 아닙니까? 그 0.8%. 통계청에서 지난 5월달에 가계소득 동향 보고에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현 정부 들어가가지고 소득주도 정책 열심히 하고 일자리 정부라고 해가지고 일자리 자금 막 뿌렸습니다만은 분배가 왜곡이 돼가지고 소득 하위 20% 계층이 소득이 더 비축됐어요. 또 5월달에 나온 고령 동향도 보면은 월간 신규 취업자가 10만 명에 딱 특별히 하고 있어요. 10만 명 특별히 하고 있어요. 일자리 정부에 돈 얼마가 되는지 몰라. 내가 계산을 할 수 없어. 내가 계산하면 한 30조나 40조 원을 집어 던진 거 아니냐. 아, 근데 10만 명밖에 안 10만 명. 인도 안 죽었냐. 그래서 지금 경제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원래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시장경제 자본주의 굉장히 동단한 사람이에요. 이분 사람 볼 때는 이거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하고 최저임금 이렇게 급증을 올려가는 게 말이 안 돼.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어요. 상공회에서. 회장을 만났을 때, 국회에 가서도 얘기하고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아, 이거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